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9일 여러분들과 이 YCCA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고점 찍고 빠지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집중하시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YCCAM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우선 여기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YCCAM, 엔비디아와 삼성 등에서 핵심 신사업,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 기판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CCAM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 유리 기판이 어떤 재료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관련 계속해서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핵심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유리 기판이라는 거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리 기판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전력 소모량 자체가 30% 이상 낮아지는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높은 경우에 이 반도체에서 발열이 심해지면서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전력 소모를 낮춘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들어가는 전력 자체가 낮아지는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 AI 시장이 계속해서 증감에 따라서 반도체 성능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반도체 성능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유리 기판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 종목이 YCCAM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대세 상승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고요. 하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데 대해서도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투경 예고가 나왔습니다. 거래 정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에 대한 고점에서 투매 물량들이 지금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거래 대금이 말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주가 상승할 때 들어왔던 수급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탈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YCCAM에 대해서 3월 5일 254분에게 제가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3만원까지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1차 목표가인 3만원 도달하게 되면 50% 물량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 3만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대세 상승 끝까지 지켜볼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롭게 나왔고 지금 이 음봉들과 거래대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도 대응 어려우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YCCAM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200분이 넘는 실제 YCCAM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YCCAM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4월 달에 터질 중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번 4월 말에 이 공시 나오고 연달아 기사까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물량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물량 이탈이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이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을 끝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YCCAM 대응 방법 미리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재료와 수급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이 YCCAM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평단가 높으신 분들 웬만하면 이 25,000원에서 22,5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가적인 악재 없이 주가 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22,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주가 지지받는 모습만 확인된다면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22,5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YC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 추가 상승이 끝날 때까지, 저점에서부터 주가 끌어올리면서 들어왔던 세력들의 물량들에 대해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YC캠 한 종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수 없다는 부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앤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만 5천 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만 2,500 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 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